뭐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면 온라인 강의가 될 것 같다고. 코로나 블루라고 되게 더 우울해지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새내기 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는 경영학과라서 원래 이런 일이 많았어서 익숙했는데 현장 강의가 아니라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 할 게 있어가지고 약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온라인 강의는 너무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보니까 이제 PC 카톡이 다 뜨잖아요. 아~ 그래서 듣다가 갑자기 또 카톡하고 있고 듣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아~ 그래가지고 이제 PC 카톡 알람도 좀 그때는 꺼놓고 저도 최대한 강의만 딱 빨리 집중하고 끝내자 이 생각으로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에서 공부를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독서실도 가고 이렇게 대학교 내내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강의실을 빌려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되게 밖에 별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제 거실에서 이제 가족들이 옆에 있을 때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강의를 듣다 보면 바로 다음 강의를 가야 되니까 복습이나 과제를 바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수업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과제나 복습을 하면서 조금 시간 활용을 잘 한다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뭔가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적다는 점에서 좀 아쉽지만 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경영학과의 마케팅이라는 수업을 따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제가 유일하게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는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꼭 마이크랑 캠을 좀 켜달라고 강한이 학생 캠이 없나? 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막 일어난 경우에는 저도 캠을 별로 안 켜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안 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이제 좀 캠을 켜서 같이 좀 얼굴 보면서 수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PPT 화면에 교수님께서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는 강의도 있고 아니면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어요. 저는 근데 교수님께서 나오시는 영상이 더 현장 강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주로 메일이나 질의응답란 이용해서 일단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학생들도 같이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되게 비슷하기도 해가지고 이미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교수님 답변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도 질의응답란을 많이 이용하는데 오픈 채팅방을 교수님께서 개설해 주시기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줌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사고 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조교님들이 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충분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답변을 되게 느리게 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확실히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소통이 좀 덜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강의마다 확실히 그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일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제때제때 확인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이제 배속으로 들으면 저희는 출석 시간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채워야 출석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안 채우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꼭 채우는 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제 제출 기한을 꼭 확인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제 친구가 낮 12시 과제 제출인데 밤 12시 제출이라고 오해를 해버려서 제출을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 제출 기한을 꼭 확인하고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 캠퍼스 상에 이제 달력이 있는데 거기 달력 누르면 과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뜨기도 해요. 마감 날에는 또 알림이 오니까 그때 또 이렇게 지우지 말고 알림을 바로바로 듣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중에 교수님 한 분이 마이크 조절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데. 그래서 되게 여기 되게 동굴에 있는 느낌도 들고 나름 재밌었지만 뭔가 교수님이 절망하시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지고 조절이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좀 너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인간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필요해서 가끔은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PPT 화면에 교수님 목소리만 들리는 강의는 교수님 얼굴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얼굴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과제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듣는 수업 한 과목이 레포트가 이미 지금 37개가 나갔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애들이 강의를 잘 듣나 안 듣나 확인하시려고 더 많이 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과제가 진짜 매주 매일매일 막 밤새서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확실히 온라인 강의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듣는 강의 수가 정말 많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과목이 제가 알기로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적 평가 기준이 되게 많이 바뀌고 과제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빨리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게 되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있는 날이 언제 있겠어요 싶은 마음으로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막 뭐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어떤 취미 요리를 한다든지 또 뭐 친구들하고도 화상통화나 이렇게 자주 소통할 수 있게 해서 좀 우울감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분들이 대학 생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1학기 때부터 온라인 강의가 돼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2학기 때는 꼭 대면 강의에서 만나서 재밌는 학교 생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약간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원래는 되게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온라인 강의 들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완전 나태해지고 늘어지고 강의도 사실 막 밀려서 엄청 듣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 말고도 다른 학우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다들 그래도 좀만 참고 다들 온라인 강의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고 2학기 때는 꼭 면대면 강의가 돼서 이제 사람들하고 좀 만나고 싶습니다.